실어 본다. 아 근데 이거 복은 무게 무거워져서 이제 싣고 못 가요. 어? 싣고 못 가. 왜 싣고 못 가? 어 여기서. 죽어. 오. 삼뚝인데 죽었다. 팝판 계속 할 거예요. 팝판에 어저께 해보니까 재밌어가지고 나쁘지 않아서 정확히 말하면 재밌다기보다는 나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하려고. 나도 상관없어? 나? 어. 아 이거 하면은 나올 거 아닌데. 나와도 상관없지? 뭐였대요? 방송 노출돼도 되냐고? 어. 나 상관없냐? 마이크 켜지 뭐. 동거인 아니에요. 동생이에요, 동생. 좀 있을 군대 갈 동생이에요. 12일 남았어요. 땡겨놔, 마이크. 바로 그냥 말하면 아, 아, 이거 너무 크다. 좀 땡기고 해, 멀리. 아, 됐어. 이 정도면 된 거 같아. 저는 갔다 왔죠. 저는 좀 됐죠. 갔다 온 줄. 어제 핵 막 들었어요. 근데 솔큐는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 점수가 별로 안 높아가지고 그렇게 안 많을 것 같아요. 잘 보고 있어요. 아 하얀 모렘님 감사합니다. 유튜브만 보다가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구나. 많으시네. 내가 가기 전에 돈에 쏘고 갈게. 말도 안 되는 거. 스쿼드에 엄청 핵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저께 로트님하고 뭐 다른 분들 스쿼드 하는 거 영상 봤었는데 많더라고요. 엄청 심각하게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스쿼드는 안 할 것 같아요. 듀오하고 솔로만 일단 하다가 핵 좀 잠잠해지면 다시 좀 스쿼드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스쿼드를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핵들이 이제 진화해가지고 걸어다니면 핵 아닌 사람한테도 죽는 거 아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쓸어담대요. 이게 에임 흔들리는 게 그 차 타고 다녀도 에임이 흔들리는 건데 그거를 핵으로 제어를 하면 총알 자체가 튀는 게 아니라서 다 맞으니까. 핵 갑자기 너무 많아졌어요. 뚫렸나봐 그 패치하고 나서. 저번 그 시즌 초기 하면서 그때 뚫렸나봐요. 엄청 많아졌어. 랭커 스트림 랭커 스크림 참가해볼. 아. 랭커 스크림 참가해볼 생각 없냐고요? 저 오늘 8시에 듀오 스크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참가할 멤버가 없어요. 윤쟁이님이랑 닮았나요? 안 닮았어요. 닮았나? 안 닮았죠. 뭐가? 네. 색 닮았냐고 물어봐서. 안 닮았어. 내랑 형이랑? 어, 안 닮았지. 목소리는 닮았다는 소리 자주 들었어. 오버워치 하면서. 목소리? 어. 아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어. 목소리? 어. 눈쟁이님이랑 목소리 비슷하다 하면서. 그래? 어. 난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아 감사합니다. 유나진님 2개월 구독 감사하고요. 멜탈크랜님 1,000원 감사합니다. 킥드로 탄창 버그가 있냐고요? 아 저거 모양 바뀌는 거 저거 말씀하시는 건가?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신청을 하려면 지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8시에 하는 거라서 듀오 구하려면 지금 구해야 되거든요. 실력 그러니까 지금 그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대회나 이제 나중에 프로 할 생각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시는 거라서. 아 근데 내가 딱히 막 프로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서. 아 랭커 스크림을 나가는 건 괜찮은데 이제 그 나가는 목적 자체가 저는 그냥 스크림을 해보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 이제
프로나 이런 거 할 사람들은 말 그대로 프로를 하기 위한 발판으로 닦기 위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아예 저하고는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같이 좀 할 사람을 그냥 나하고 약간 비슷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냥 약간 실력이 있는데 약간 그런 거 즐기기만 하면서 약간 프로 할 생각은 없는 사람. 모짱님? 석궁이라뇨. 애탑인데 이거 애탑이에요. 애탑 꿀 보르시네. 삼뚝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애탑이래요. 이거 누가 석궁이래. 무서움 애탑. 지스타 배그 대회요? 지스타도 대회래요? 몰라요. 못 들었어. 들은 적 없어. I don't know. 중계는 누가 하시죠? 저 중계 누가 하시는지 몰라서 제가 거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루트님 맞다. 루트님 들어가시나? 그거 가시나? 그 뭐야 오늘 그 시기 그 뭐야 아 뭐야 모장님이 왜 왔어? 왜 같이 왔었죠? 모장님 바쁘신 분 아닌가? 모부장님 좀 있으면 그거 가셔야 되지 않아요? 그거 그 뭐지? 그 GTA 그 맨날 하시잖음. 그거 루트님 그거 그 아 오늘 그 스크림? 그거 거기 나가셔요? 스크림 한다던데. 루트님하고 주로 하는 것도 좋고요. 루트님 어저께 고통 받으시는데 스쿼드 하면서 핵쟁이들한테. 아 스쿼드 하면서 핵쟁이한테 고통 받을 거예요. 그냥 듀오 하시면 되죠. 그냥 듀오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네 명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핵쟁이들한테 고통을 받습니까? 스쿼드에 그렇게 핵이 많다는데. 안 그래요? 듀오 하면 내가 핵쟁이 없을 것 같아 느낌상. 차가 스폰인 것 같은데? 아 듀오도 많아요 핵쟁이? 아 솔큐는 많이 없음. 솔큐는 핵쟁이 많이 없음. 있긴 있는데 바로 머리. 머리 위에 있다. 아니 제가 언제 죽였죠? 아 맞다 죽였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죽였네요. 아, 애답 나오면 버려야죠. 왜냐면 이제 석궁은 유사 애답이지만 진짜 애답이 나오면 버려야지. 실어본다. 아 근데 이거 복은 무게 무거워져서 이제 실고 못 가요. 실고 못 가. 이거 실고 못 가. 에미사 왔다. 아 쉬풀에 가여서 이게 안 보여. 죽어. 오. 삼뚝인데 죽었다. 오 소음기 좋았어. 아우 좋아. 뭐야 부자네? 부자네? 황금 고블린이네. 황황고네. 뚜껑 싸움 해야 되니까 다른 건 더 챙길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솔직히 에미사는 뭐 파츠 안 달아도 기본적으로 성능이 좋아가지고 뭐 들고 갈 게 없네요. 이제 일평집을 존버할 일평집을 찾읍시다. 자판기냐고요? 아니 좀 드링크 좀 많을 수도 있지. 드링크 좀 많을 수도 있지 말이야. 어? 마실 게 많아야 이제 또 이렇게 많이 달려 다닐 건데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고 이럴 거면
마실 것도 많이 챙겨놔야 돼요. 목마름. 모르시나 보네. 약간 배틀그라운드에 목마름 수치라는 거 있음. 그래가지고 마실 거 많이 안 챙기면 나중에 약간 그거 죽어, 그거에서 죽어요. 말라 죽어요. 그거 안 챙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드링크 많이 챙김. 제가 왜 진통제 고르는 줄 아세요? 진통제는 마실 수가 없지만 드링크는 마실 수가 있거든. 어, 소리 너무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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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수로 안 죽어봤죠? 아, 배그 이제 베린이들이시네. 저 탈수로 죽어봄. 탈수로 안 죽어봤으면 배그 오래 한 거 아니지? 배그 제대로 안 하. 배그 헛하셨네. 갈까요? 에어오겐 올 거 같아. 보그 근처라서. 아, 갑시다. 어, 어디가 좋을까? 여기 방어기 쓰레기 1평집 3밑 1평집. 여기 1평집 나중에 탈출하기 힘들고 여기 1평집 괜찮을 것 같은데? 저기 가자. 저기가 이제 도로 옆에 있는 1평집에다가 주위가 뻥 뚫려 있는 집이, 차 타이어가 터지면 나가기가 좀 힘든 집이긴 한데 그건 다른 1평집도 마찬가지라서. 아니면 산 위에 자리 잡는 거는 솔큐에서는 좀 별로여가지고. 솔큐에서는 일단은 내가 지금 근접 무기가 없기 때문에. 어? 금방 사람 들어갔다. 아, 이 자리 별론데. 일단 창문 2킬 3킬 4킬 5킬 6킬. 아, 깔끔하다. 좋아 좋아. 창문 8킬. 금방 1평집 사람 들어갔어요. 옆에 버기 세워져 있었잖아요. 금방 사람 뛰어가는 거 보였어. 나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지금 첫판이라서 약간 눈이 약간 안 좋아가지고 잘못 봤을 수도 있어. 와, 저 1평집 들어간 거 맞잖아. 저 1평집에서 오지게 쏘잖아요. 나 저 갔으면 죽을 뻔했어. 봐봐, 차 터지고 난리 났다 지금. 이게 난리 났다. 수리탄 터지고 난리 났다. 또 싸우는 거 봐라. 저 좁은 1평집 하나 먹겠다고. 사람들이 말이야. 근데 여기는 아무도 안 먹으러 오지? 차가 옆에 대져 있거든. 애들이 말이야, 쫄아가지고 여기 아무도 안 먹으러 온단 말이야. 아무도 안 먹으러 와. 이런 거 한 방 딱 쏴두다가 딱 한 방 맞으면 하이라이트 탁 잘라서 올리면 돼요. 어그로가 걸리지만 어차피 여기 차 대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 나 있는 거 알고 있거든. 하이라이트 뽑을 생각으로 이런 거 한 발 한 발 쏴주는 거예요. 대회 나가냐고요? 그 스크림이 있는. 어, 저기 되었다. 아씨. 아! 없거든요. 가고 싶은데. 아! 망했다. 저기 1평집 아닌데. 아, 이거 지금. 오케이, 스카 연사로 바꿔두고. 저기 먹으러 가면 망해. 여기 1평집 먹으러 가자. 아, 여기 나무 1평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1평집인가? 헷갈리네. 아! 곤양 1평집이네. 후잇. 사람 없구요. 소리도 챙기고. 무서운데? 여기 위에 뚝배기 날아갈 것 같아. 버기도 온다. 어, 저기 있다. 움직이는 적한테는
파이어. 한 대! 네. 뒤지라고! 아, 뭐야. 이게 왜 안 맞아? 버기는 원래 타이어를 터뜨려서 애를 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잡는 거예요. 이게 증습이야. 사람 별로 안 남았다. 어디서 말이야? 내 1평집을 넘봐. 구급상자 많이 들고 있을까? 아, 이거 차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 좀 해보자. 차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단 여기가 언덕 위에요. 능선이 내가 차 타고 일로 돌아간다고 가정하면 일단 여기가 평지지대란 말이에요. 약간 평지. 여기부터 평지고 여기 길 건너부터 이제 약간 오르막길인데, 아, 차를 쓰기가 좋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산 위에는 지금 개판일 것 같고 포칭기 안에도 저기 있거든요. 차 타고 돌아가지고 남쪽으로 돌아서 이쪽 부근에 자리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쪽 부근에 쓰죠. 원래 차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들고 있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자기장이 다음 자기장이 어떻게 걸릴지 모르거든. 우리는 베린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어떻게 걸릴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누워있는 것 같은데? 잘못 봤나? 잘못 봤어. 일단 이 집에는 100% 있고 포칭께서 나오는 적도 있을 텐데. 오, 미친. 일어서라. 그 의서 내 차에 사이가를 갈겨? 뒤질라고. 아, 차피 까졌잖아. 결국 자리는 제자리로. 내 샷발 너무 구렸다. 이게 바로 에임펀치. 내 샷발이 구리지만 에임펀치로 상대를 조지기. 얘도 부자야. 아, 철커덩 소리 들을 수 있겠네. 나 너무 좋아 이거. 철커덩 소리. 에미사 소음기 소리가 난 소음기 소리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차 들고 올라오자. 이 자리가 너무 안 좋다. 능선 밑이라서. 아이씨. 아, 다시 하여 힘을 내. 토크가 딸리는 건 알지만. 어, 저 있다. 아, 예! Yeah! 아이, 철커덩 소리 너무 좋아요. 세 명. 움직이자. 앞에 있다. 오! 진짜. 라스트 원. 1대1이다. 저기 있는 건 확인했죠?
능성 밑에부터 치고 올라갑시다. 어씨 자리가 별로 안 좋은데? 너무 불안한데? 저거 아니야? 아니네? 저기를 봐라. 너무 쿠키 많이 하나? 아! 아, 나. 첫판 1등. 아, 힘드네. 엘케 진짜 스치는데 너무 아프네. 나 뭐야? 헤드 핸드 오셨네?